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서 29페이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